네, 일본이 어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길이가 248m나 되고요. 갑판만 조금 바꾸면 전투기도 탑재할 수 있어서 사실상 항공모함급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항공모함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우려감을 표시하는 등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보시는 독도함, 길이 199m짜리 상륙함 독도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길이와 넓이가 조금 더 큰 제2회 상륙함을 만들기로 하고 건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랴오닝. 중국은 이미 지난 2012년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한 척을 더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랴오닝호는요, 갑판 길이가 일본의 이즈모보다 약 50m가 더 긴 약 300m 정도 됩니다. 항공모함을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대형 군함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실전과 같은 합동 상륙 작전으로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은 대형 수송함 독도함입니다. 상륙함 이 길이가 199m 정도 되고요. 폭이 31m. 2007년 우리 해군의 인도가 됐습니다. 독도함은요, 병력 700명, 헬기 10대, 고속 공기 부양정 2척, 전차 10대 등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도함을 건조하고 있는 우리 군은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가 이착륙할 수 있는 지금 대형 수송함도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오스프리는요, 헬기처럼 이륙을 할 수 있고 또 날 때는 비행기처럼 날 수가 있습니다. 수송기라고 볼 수 있고요. 24명에서 32명의 병력을 싣고 약 시속 500km 정도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万全の備えをすることを自体が日本に戦争を仕掛けようとする企みをくじく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これが抑止力です。 네, 이즈모 보겠습니다. 이즈모는 일본이 지금까지 만든 군함 가운데 가장 큰 호위함입니다. 앞서 독도함이 199m라고 했는데요. 이 호위함의 길이는 248m입니다. 폭이 약 38m 정도 되고요. 기본 배수량이 19,500톤 정도 됩니다. 헬기 9대가 동시에 작전을 할 수 있고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앞서 전해드렸죠?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판을 개조할 경우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F-35A가 있고 F-35B가 있는데요. F-35B는 이 전투기 이륙 거리가 167m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고요. 엔진이 90도로 꺾이면서 착륙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급 호위함이 이 효과와 이세를 실전 배치한 바 있고 이즈모에 이어서 추가로 한 척을 더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此次赴南海海域的科研试验和训练，我们努力打通试验、训练、作战的通道。 주중 연구 항모 보장력과 전투력의 생성 규칙과 모습.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지난 2012년 9월 처음으로 취역했습니다. 길이가 302m, 폭이 72m로 전투기 50여 대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옛 소련이 제작하던 발야그호를 개조한 항모로요.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가 1998년 다시 중국에 판매된 뒤에 중국이 무려 14년 동안 개조 작업을 거쳐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수량이 67,500톤, 축구장 3배 크기, 20층 건물 높이쯤 되고요. 2,000명 가까운 승조원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제2항모의 전체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 건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군사기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미해상훈련을 위해서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working on making sure that our navies operate closely together and are fully ready for any kind of contingency. 네. 지난해 7월 부산시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이 거대한 함정이 들어왔습니다. 길이가요, 아까 그 랴오닝호보다 30여 미터 더 깁니다. 332미터 정도 됩니다. 폭이 77미터, 11만 6,700톤급으로 승조원만 5천여 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실만 3,000개가 넘고요. 식당과 매점, 방송국, 우체국, 세탁소 등 편의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크기입니다. 한미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한 조지 워싱턴호는 미 해군의 최신의 전폭기, 슈퍼호넷은 물론 조기경보기와 대잠수함 초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실려 있습니다.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요, 2.5초 간격으로 출격을 해서 한 대당 무려 3, 4톤의 폭탄을 쏟아붓고 주야간 작전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의 전폭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일의 대형 군함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재원까지 짚어봤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이 더해져서 자국민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까지 신경 써야 하는 우리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드 배치 등 각종 현안에서 주변국의 이해에 휘말리지 않고 먼저 우리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